안녕하세요. 산 AI의 산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미지 몇 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컴피U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피UI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워크플로우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워크플로우는 모프입니다. 모핑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생성해주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워크플로우가 V3 버전에서는 HyperSD를 사용해서 다른 샘플러, DPM을 포함해서 다른 샘플러를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V3 버전입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는 AnimateDiff LCM을 사용해서 생성을 하였고요. LCM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샘플러가 LCM으로 고정이 되면서 제 원하는 샘플러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한 게 V3 버전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운받은 워크플로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워크플로우를 넣어 주시고요. 자, 이 워크플로우를 넣으셨다면은 아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커스텀 노드들이 몇개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매니저 버튼을 누르셔서 Install Missing Custom Nodes 여기를 들어오시면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커스텀 노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선 인스톨해 주시고요. 커스텀 노드가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Comfy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여기 있는 모델들을 다운받아서 세팅하는 방법과 이 각각의 값들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settings 그룹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옆에 노트 쪽에 이 각각의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AnimateDiff에 V3SD15 어댑터 체크포인트를 넣으라고 합니다. 자, 이 모델명을 복제를 하시고요. 매니저에 install models 여기에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인스톨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아래 내려와 보시면 다운로드 경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라 파일입니다. 로라 폴더에 가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 안에 로라 폴더가 있습니다. 이 로라 폴더 경로 안에 아무 곳에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폴더 구성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SD 1.5에 애니메이트 디프 안에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퍼 로라를 다운로드하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 로라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다운로드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라 폴더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SD 1.5에 여기 하이퍼 SD 1.5 8스텝 로라입니다. 이 CFG 로라 같은 경우는 1.5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 로라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이 하이퍼 로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팅 값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라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SD 1.5 버전의 체크포인트 아무거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모델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VAE도 SD 1.5 버전의 VAE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세팅 쪽에 모델은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추가로 이 위쪽에 로드 애니메이트 디프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V3 SD 1.5 체크포인트가 있고요. 여기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경로가 있습니다. 이 V3 SD 1.5 mm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트 디프 이볼브드라는 커스텀 노드 경로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 그리고 컴피UI 경로 안에 커스텀 노드즈 안에 이 커스텀 노드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디프고요. 여기 애니메이트 디프 이볼브드라는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모델스 폴더가 있죠?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로에 체크포인트를 넣어주셨다면은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3 SD 1.5 mm을 사용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게 여기 QR 코드 몬스터라는 컨트롤렛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들어오시면은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이 컨트롤렛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컨트롤렛에 있던 경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QR코드 몬스터라는 컨트롤렛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하셨다면 리플래시를 하셔서 맞는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애니메이트 디프 V3 SD15 체크포인트고요. 여기 로라는 8스텝입니다. SD1.5에 8스텝 로라이고요.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델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IP 어댑터가 있습니다. IP 어댑터 같은 경우 기존에 사용을 하셨다면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IP 어댑터에서 에러가 나 발생하신다면은 모델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노트를 참조하셔서 모델을 다운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VIT-H 모델 그리고 VIT-BIG 모델 이렇게 다운로드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받은 클립 비전 같은 경우는 SD 폴더의 데이터 폴더 그리고 패키지스의 컴피 UI 모델스 폴더로 들어오시면은 클립 비전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VIT-H 버전과 빅지 모델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VIT-BIG 아니면 나머지 컨트롤렛도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기본 설정된 VIT-G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 설정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서 체크포인트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하이퍼로라로 스텝을 8스텝만으로 생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트 디프 V3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모델이 이곳에 애니메이트 디프로 들어와서 애니메이트 디프 모델까지 포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모델을 IP 어댑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IP 어댑터로 넘어간 모델이 여기에 있는 페이드 마스크를 추가를 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페이드 마스크를 생성을 한 그 이미지를 모델에 포함을 시켜서 이 마지막으로 K-샘플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QR코드 컨트롤렛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 경로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러한 영상이 포함된 경로입니다. 이 URL을 사용하셔도 되고 로컬에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그란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동그란 모양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얘는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다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 CBDAI의 QR코드 관련 설명에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시비타이의 호스트 2011230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스크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모양처럼 보이게 되고요. 자, 이러한 마스크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링크를 넣어주시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그 경로를 이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설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영상까지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작업은 여기에 네 가지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자세한 세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네 장을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가장 위에 페이드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페이드 마스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영상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K-샘플러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퍼 SD를 사용했기 때문에 DPM++ 샘플러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스케줄러도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은 11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조금 오래 걸리죠? 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미지 한 장만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배치 사이즈 96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 혹은 하이퍼 SD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죠? 이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스텝을 한 15스텝 정도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K-샘플러 같은 경우 이 영상을 업스케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으로 생성했던 이미지를 이용해서 1.75배 업스케일링 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퀄리티가 좋게 되는데 이것도 굳이 8스텝으로 안 하고 15스텝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실 게 비디오 컴바인에서도 CRF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기본값으로 19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19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에서 영상을 변환을 할 때
거의 변화가 없이 생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값을 조금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비디오 컴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만 좀 낮춰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 정도 생성을 하였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것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Apply Advanced Controllet 이 QR코드 컨트롤렛의 스트렝스를 조금 낮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0.35 정도로 낮춰볼 거고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Apply Advanced Controllet을 0.35로 반영해서 이미지가 생성을 하는데 15스텝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해상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5스텝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영상이고요. 이것을 한번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업스케일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15스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영상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영상을 생성했던 이미지를 이용해서 1.75배를 업스케일링을 하고 그 레이턴트 이미지를 다시 한번 15스텝으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졌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업스케일링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업스케일 모델을 이용해서 1080x1920으로 한 번 더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업스케일링 모델은 저는 이 모델을 사용했었는데요. 사용하시는 업스케일 모델이 있으시면 그 모델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기본 세팅된 이 업스케일러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직접 검색을 해서 다운받으셔도 되지만 이 매니저에서 인스톨 모델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모델이 있을 거고요. 직접 인스톨을 하시거나 이 경로에 들어오서 Files and Versions 안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모델은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 안에 ESR 개인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셨다면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췄는데요. 멈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바로 업스케일링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시드 값을 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시드 값을 픽스해 놨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생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드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이 업스케일링 모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업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업스케일링이 한 번 더 이루어졌고요. 자,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한 번 더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에서는 VFI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프레임을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 이미지를 한 장씩 더 추가를 해서 12프레임이 24프레임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끊겨 보이던 영상이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업스케일링한 영상을 좀 더 부드럽게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했고요.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사이 한 장씩을 더 추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2프레임이 24프레임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CRF를 이 마지막에 5로 잡았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차이가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뚝뚝 끊겨 보이는 영상이 조금 부드럽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CRF라는 게 19가 디폴트라고 하면은 이 값보다 낮아질수록 영상의 퀄리티는 좋아지지만 용량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이 CRF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이 Color Correct라는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MTB라는 커스텀 노드인데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색감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기본 값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RIF VFI보다 필름 VFI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 노드를 교체를 해도 되는데 여기에 작성되어 있다시피 필름 VFI는 좀 더 느리게 생성되고 그리고 많은 VRAM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VRAM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필름 VFI로 교체를 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영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던 부분도 많이 없어졌죠? 여기에 있는 이 Apply Advanced Controllet의 값을 조금 낮췄더니
그 동그란 모양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7초보다 더 긴 영상을 생성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배치 사이즈를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잠깐 설명이 있는데 320에 568 사이즈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진 만큼 VRAM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는 그냥 288에 512 사이즈로 생성을 한 후에 추가로 업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긴 영상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96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쪽에 있는 Fade Mask Advanced는 최대 255 프레임까지밖에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255 사이즈까지 늘려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총 21초의 영상을 생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 배치 사이즈를 늘려주셨다면은 이 위쪽에 있는 값들도 다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96을 다 255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값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번 프레임이 1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채워지게 되고요. 이 커스텀 노드가 페이드 마스크였죠. 이 뒤로 갈수록 자 보시죠. 1, 2, 3, 4, 5, 6, 7, 8 이 한 줄에 8장인데 8, 16, 16까지는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고요. 그 다음에 24프레임에서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24프레임에서 이 숫자가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이 변경된 시점에서 이렇게 페이드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점점 마스크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88번에서 96으로 가면서 이렇게 다시 마스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는 마스크가 없어지고 여기서는 마스크가 생성이 되면서 이 첫 번째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레임을 255로 설정한 만큼 여기도 그거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8프레임 정도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 8을 뺀 247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 IP 어댑터 묶음이 이렇게 묶음이 계속 옆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원하시는 영상 길이에 맞춰서 이 값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설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복사를 하셔서 챗GPT한테 96프레임을 255로 설정했을 때 이 값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챗GPT에서도 이 값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참고를 해서 이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늘려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6장으로 설정을 해서 생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생성한 것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들을 조정을 해서 영상을 한번 생성을 해보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